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어제 제가 손흥민 선수 영국 신문에 난 4골 이후에 영국 신문에 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조회수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다는 게 전 처음 알았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말을 안 해야 되나 봐요. 그런 조회수가 나오려면. 근데 원래 제가 영국 신문 읽기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어제는 진짜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금방 신문만 사서 올린 건데 그렇게 돼가지고 앞으로 제가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더선이고요. 더선 이제 뒷면에는 델리알리가 이제 나간다는 이제 이적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조세 무리뉴가 델리 is in my plan 아직 내 계획 안에 있다 아직 쓸수 있다 라는 이제 말을 인용해서 기사를 쓴 거고 이 더선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후에 중간에 이런 부록이 있어요. 스포츠 부록, 거우스라고. 여기 표지에 손흥민 선수가 딱 들어가 있고요. 이 카메라 세레모니가 프리시즌에도 몇번 했다고 하는데 의미를 아주 잘 모르겠어서 아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미는 모르겠네요. 일단 헤드라인은 스퍼스인데 이제 다섯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S랑 비슷한 O로 대신한 거고 케인이 했던 말이에요. 이제 아빼요. 베일을 더하면 우리는 매 게임 다섯 골씩 넣을 수 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케인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보면 매치데이 리포트가 있는데요. 써니 앤 쉐어. 이게 그 써니 앤 쉐어 CHER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요. 쉐어. 듀엣으로 예전에 소니 앤 쉐어라고 소니라는 분과 듀엣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소니 앤 쉐어 나누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적은 거고 이제 항상 케인이 골을 넣다가 쉐어 나누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넣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언어유희적인 헤드라인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흥민 선수 매골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 그리고 참 희한한 걸 발견했었는데 더선에서 이렇게 골스 표지로도 손흥민 선수를 이용하고 이렇게 그 헤드라인에도 손흥민 선수 언급하고 사진도 손흥민 선수잖아요. 근데 여기 평점이 있어요. 이건 더선에서 주는 평점인데 손흥민 선수랑 케인 선수 둘다 10점 만점 10점인데 별이 보이죠? 맨 오브 더 매치는 케인 선수를 줬습니다. 그게 재밌더라고요. 케인 선수도 물론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케인 선수를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 있어요. 4개의 어시스트 분석과 본인의 골 분석. 이게 더선이었고요. 이번엔 데일리 미러 신문인데요. 뒷면에 1면은 이제 가장 헤드라인은 마네 선수의 활약이었어요. 리버풀이 첼시를 2대 0으로 이겼었고요. 그리고 여기 손흥민 선수 포슴 오슴 대신에 포슴 약간 19금 이런 장난을 원래 미러 스포츠는 좋아해요. 이렇게 보면은 매치데이 리포트는 여기 있네요. 베일 사진도 있네요. 그리고 김미 5라는 헤드라인이 있는데 김미 5가 다섯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영국에서는 하이파이브 할때 하이파이브 하자 김미 5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김미5라고 헤드라인 적은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Came Hurts the Strike for the Red Hot Sun 정말 불타오르는 손과 함께 지금 베일까지 합류하게 된다면은 스펜서가 every game 모든 경기에서 다섯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케인 선수가 어저께 실제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가 난 거예요. Four goals sunshines. 네 골은 손흥민이 빛나다. 제가 스포츠 동아 기사로도 오늘 썼습니다. 손흥민이 빛나다. 뭐 평점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9점, 케인 선수가 8점이었네요. 맨 오브 더 매치겠죠?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기사가 있는데 지금 델리 알리가 이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PSG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번엔 데일리스타 신문입니다. 더썬과 함께 타블로이즈인데요. 이렇게 네 골 넣은 모두 골을 분석하는 사진들이 있고 이 세레모니 또 있죠. 찰칵 세레모니. 우리 케인이 아주 그 공격 라인에 대한 되게 자신감을 보였어요. 드시고 하리스 히어로. 손흥민 선수가 어저께 한 얘긴데요. 해리 케인이 진정한 히어로다 라는 뜻이에요. 손흥민 선수고. 그리고 펀치 파이브스는 완전 사우샘튼을 두드려 팼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평점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 9점, 케인 선수 8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음 경기가 레이튼 오리언트 EFL컵, 카라바오 컵이 있는데요.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기사 보면은 레이튼 오리언트에서, 상대팀인 레이튼 오리언트에서 1군 선수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어서 지금 그 경기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 발표가 안 했는데 만약에 발표 나면은 이제 취소됐다고 발표가 나면 자동으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 이제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제가 따로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 특집 영어 신문 읽기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경기가 진행되더라도 카라바오컵은 제가 취재 신청이 승인이 이제 오늘에서야 나서 신청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고 주말 경기, 리그 경기죠. 뉴캐슬전은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인이 나면. 그러니까 그 토요일날 제가 인스타 라방도 할 거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많이 팔로우해 주시고 가서 또 취재 가서 열심히 취재해오고 좋은 기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영국은 새벽이라 이만 자볼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